안녕하세요, 별꾹입니다. 이번에 할 게임은 킹공 게임 숫자 먹고 냠냠입니다. 게임 방법이 뭘까요? 이건 숫자 게임 같은데요. 봅시다. 좌우 방향키로 답을 좌우로 움직여서 알맞는 문제의 캐릭터에게 부딪혀주세요. 10문제를 맞추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틀린 문제의 캐릭터와 부딪히면 생명이 줄어듭니다. 생명이 모두 떨어지면 게임 실패합니다. 예, 이렇다고 하네요. 바로 시작해보죠. 1단계. 126이라고 표시되네요. 뭐예요 이게? 맞나? 엄청 빨리, 어려워요 이게. 빨리빨리 답을 생각해야 돼요. 5, 8, 마지막 이거는 이제 요령이 그거네요 이게. 맞나? 예. 일단 마지막 일자리수를. 예. 어려워 이게. 지금 멘트 날리면서 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일단 지금 답 생각하기가 이거 맞나? 34 더하기 50, 114. 예. 멘트 날리면서 하기가 너무 어렵네 이거. 9, 7, 16. 아 이건 9 더하기 7, 16. 이건 빨리 생각할 수 있어요. 8 더하기 7은 15. 지금 이게 이게 정신없이 떨어지네요. 이게 테트리스 떨어지듯이 그렇게 숫자가 빨리 떨어지는데 답을 빨리 생각해야 돼요. 이게 다른 더샘 뺄샘 게임보다 좀 어렵습니다. 이게 예, 자릿수도 좀 많고 그래가지고 좀 어려워요. 이게. 2단계 넘어갈게요. 2단계는 더 어려울 것 같은데. 빼기에요 이번. 49 빼기 32. 17. 41. 41. 이건가? 그다음에 30. 30. 68 빼기 38. 19. 이건가? 35 빼기 14. 21. 9. 9. 아닌데, 아닌데. 어휴. 이건가? 어려워요, 이게. 아닌데. 이게 지금 멘트 날리면서 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아유, 이게 아닌데. 아우씨. 이게 고도의 집중력을 필요로 해요. 이게 지금 멘트 날리면서 하려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다시 시작하면 1단계부터 시작하나? 다시 해볼게요. 아우, 1단계부터 다시 해요, 이게. 어우. 34 더하기 52는 86. 46 더하기 68은 114. 173. 15. 8 더하기 7은 15. 이 멘트 날리면서 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이게. 답 맞추는 것만으로도. 1단계가, 그니까 더 셈이네요, 이게. 1단계가 더 셈이고요, 2단계가 뺄셈이고, 그 다음은 곱셈 뭐 이런 식인가 봐요, 이게. 9 더하기 7은 16. 아까도 똑같은 문제 나왔는데. 예, 이번 2단계는 빼기겠죠? 예. 19. 어렵다. 41. 더 셈보다 뺄셈 더 어려워요, 이게. 21. 35 빼기 13, 21. 9. 9. 38 빼기 29. 30. 맞나? 68 빼기 38. 아니었나? 30. 3단계. 예, 꼽셈이에요, 역시. 예상대로. 오우.
어디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100자리가 돼가지고. 너무 어렵습니다 이게. 꼽셈 되니까 더 셈 뺄 셈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야, 자릿수도 100자리까지 올라가고. 나중엔 이거 1000단위까지 가겠네, 잘못하면. 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아, 이거 덧셈 뺄셈 게임이 그 전에 방송했던 것들은 굉장히 쉬웠는데 이건 어려워요 이게. 생각도 빨리 해야 되고. 아, 이게, 야, 이렇게 어려운 덧셈 뺄셈 게임 처음 봤어요 이게. 예, 이 게임을 이제 해봤습니다. 제목도 기억이 안 나. 예. 예. 제목이 뭐였지? 다시. 숫자 먹고 냠냠. 아, 이, 제목도 기억이 안 나요, 이게. 예. 킹공 게임. 숫자 먹고 냠냠. 아무튼 이 게임을 해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별꾸기였습니다.